지금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이미 저희 새누리당 청사에는 저희 채널A의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두 의원의 탈당 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하시죠. 새누리당 분당 오늘 결정. 김무성, 유승민 동반 탈당. 끝까지 고민하던 유승민 의원이 결국 탈당으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탈당 선언, 나를 따르라. 못 잡아도 20명은 즉각적으로 같이 따라 나올 것이다. 많게는 40명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현재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탈당하는 거 아니야? 탈당하는 거 아니야? 탈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탈당하네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키가 유승민 예. 의원의 비대위원장 문제였는데, 그것이 그쪽에서 고민해보겠다, 그거를 이제 거부의사로 받아들인 유승민 의원이 마지막으로 탈당 결심을 하면서 결국 이제 분당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분당 열차가 출발을 해서 오늘 탈당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일한 그 집권 여당이고 보수 정당인 그 새누리당이 결국은 그 탈당의 분당의 수순을 받게 되면서 이제 결국 각자 내년에 조기 대선에서 각자 대선 후보를 내게 되니까, 아마 그 지금 여러 야당의 그 주자와 어울려서 이번 대선은 역대 가장 혼란스러운 다자구도의 복잡한 대선으로 전개될 것 같고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탈당 인원이 20명을 넘기느냐 아니냐. 예. 만약에 20명을 넘기게 되면은 동반 탈당이 많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운 신당으로 합류할 것이냐, 국민의당으로 할 것이냐에 예. 따라가지고 또 다른 어떤 키가 될것 지금 유승민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김무성 전 대표, 비주류 의원 3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시작 전에 촬영한 모습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참석을 했다는 것, 어젯밤 늦은 시각 탈당 열차에 나도 타겠다. 김무성 전 대표가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을 먼저 발표했지만 유승민 의원이 따라 나서겠다라는 말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속이 탔을 텐데, 유승민 의원이 결국 탈당 열차에 올라타겠다라고 의견을 밝힘에 따라서 두 사람이 지금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친박 원내대표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새누리당 비주류에 잠시 후 있을 탈당 선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친박들의 반응도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정우택, 이른바 친박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당은 풍비박산 날수 있다. 풍비박산 날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진태 의원,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죠. 유승민 의원은 신뢰와 능력, 그리고 염치가 없어서 안 된다. 염치가 없다. 태극기의 거센 파도가 덮칠 것이다. 촛불은 무섭고 태극기는 무섭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의원이 어젯밤 늦게 이런 불쾌함을 내비쳤습니다. 나한테 비대위원장 정견 발표를 요구하는 건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짓이고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밝히면서 내가 싫으면 왜 싫은지 이유를 밝히는 건 정우택 원내대표의 몫이다. 싫으면 차라리 싫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친박계 거부 의사를 확인한 만큼 오늘 탈당 선언에 동참을 하겠다. 어젯밤에 유승민 의원이 탈당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서청원 전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당을 한두 번 봤냐?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남을 사람 남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언론의 폭로 이전에는 대한민국 정치권이 아무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몰랐다. 친박이라도 알았던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 수요일과 금요일을 장식해주는 돌직구쇼의 활용 점정 이기진 전 의원님 함께 하셨는데, 오랜만입니다. 신나라당의 대변인까지 하시면서 분당은 없이 새누리당으로 전환이 됐던 역사의 현장에 있었는데, 이렇게 또 새누리당이 오늘 분당
되는 국면을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좋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동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이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이군요. 겨울이 가장 길다. 근데 저는 그 2천 원 당비를 내는 그 나는 아직도 한나라당 같아요. 예. 하여튼 새로 바뀐 새누리당 당원인데 오늘 쪼개진다는 게 이게 거의 뭐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0.01%로 이 순간에 서청원 원로가 저 모임에 막 나타나서 예. 왜들 이러시나 이러면서 자 우리 대화로 한번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자 하면서 분당을 막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이런 희망사항을 해봐요. 왜? 아 서청원 대표가 나갈 사람 나가라 이 발언 말고 그 말고 그렇지 말고 그건 감정으로 했고 적어도 큰 정치를 하신 분이라면 내가 몸담고 있는 당이 쪼개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최순실의 남자냐 이런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마디 그런 말은 화가 나서 했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쪼개지느냐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선 이 마당에 회의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왜들 이러시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면서 이게 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흐름의 어떤 하나의 변환점을 만든다는 예. 의미에서도 뭐 툭하면 쪼개고 나가고 뭐 잘 장사 안 되면 당 이름 바꾸고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 정치를 해왔는데 난 그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예. 당명 하나 가지고 100년, 200년 가는 나라들 모습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네. 당명 막 바꾸고 쪼개고 모이고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아니 이러면서 나라 정치 잘하라고 대통령이나 누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예. 당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 뭐 정치 잘못한다고 손가락질 할 자격 있습니까? 네. 난 정말 이러면서 실망스러워요. 조금 전 국회에 나가 있는 저희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 생중계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주류 의원들이 지금 저 국회 닫힌 방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젯밤 저희 동아일보 채널A 기자와 만나서 전화로 만나서 탈당하겠다 의사를 밝힌 만큼 탈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당 이름은 뭐로 할 것일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는 누가 하고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그런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저 의원회관 문이 열리면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어떤 이유로 탈당을 하고 어떻게 신당을 꾸려갈지에 대한 발언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속인 김병민 의원님. 네. 이거 탈당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네, 맞다고 보고요. 조금 저 자리에서 분당으로 가는 열차 티켓을 다 예매는 한 것 같아요. 예매했는데 이 열차가 한 번에 다 모든 사람들 싣고 나가는 게 아니라 1호차, 2호차, 3호차로 순차적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호차에 탑승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 열차가 언제 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왜, 그러니까 이계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하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과 가치를 이어가는 보수정당의 역사를 만든 너무나 좋은 일인데 도저히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왔던 것은 지난 4.13 총선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4.13 총선의 과정에서 지금의 새누리당이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각자가 자기의 정치적 생각과 역량을 가지고서는 당을 꾸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소위 말한 과거의 봉건 시대를 보는 것 마냥 상명하복의 정치 시스템 예. 하에서 대한민국 정치 구도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정당이 모여서 사실상 집권하게 되고 집권을 통해서 우리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라면 뭐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인 결과. 이럴 거면 차라리 분당이 맞다. 다시 국회 현장으로 가볼까요? 좀 처절하고 진정한 몸부림을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중도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의롭게 가고자 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중도를 제가 표방하면서 요 한 며칠간 나름대로 당내 이런 그 뭐 주류 비주류 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좀 화합을 해보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 행동하는 중도 입장에서 뜻을 전달하러 전 오늘 참석한 것이라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함께 탈당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오늘 결행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제가 어제 의총장에서도 며칠 전 의총장에서도 내가 이
네, 지금 비주류의 주광덕 의원이 회의를 참석했다가 나오면서 뭐 이제는 갈라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어젯밤 발언 조금 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친박을 향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굉장히 모욕적이다. 유승민 의원의 발언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윤태곤 실장님, 지금 유승민 의원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참을 때까지 참아보려고 했던 게 유승민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크게 기대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마지막까지 한번 있어보겠다. 이거는 자기 속마음도 그게 있었을 것이고 명분 차원에서도 후다닥 이제 첫 번째로 깃발 들고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할 만큼 했다라는 이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의 관계가 재밌는 게 탄핵 국면에서도 이 사람이 주도권을 먼저 잡았다가 이 사람이 발을 뺐다가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전 같은 것도 보였잖아요. 지금 탈당 국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제 밤에 직접적으로 전격적으로 회동한 거는 둘 사이의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친박계 맞서가지고 어떻게 이게 비박계의 전체를 꾸리느냐. 예. 거기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고 숫자까지 한번 이야기해보자면은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탄핵 찬성표가 새누리당에서 62표였었죠. 62표가 탄핵에 찬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득표가 56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득표는 56표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례대표가 한 4, 5명 된다라고 보면은 비례 뺀다 하더라도 풀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50은 되는 거예요. 100%를 다 당긴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50명이 실제로 나오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넘어올 가능성도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뭐 지역구 사정이라든지 뭐 개인의 문제라든지로 해가지고 김병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다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지금 회의에서는 뭐 탈당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로드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사실은 창당, 분당 이런 걸 많이 해봐가지고 선수들이 많아요. 기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분당의 선수들이다. 예, 저도 이제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데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5개 광역시도당을 만들어야 되고 뭐 5개 광역시도당에서는 광역시도당당 예. 200명 이상의 발기를 만들어야 되고 뭐 중앙당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야당의 분당 전문가들이 많다. 새누리당 이런 걸 안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예. 거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탈당은 기정사실화 된 그렇죠. 거고 분당은 상수고 예. 조금 어떻게 더 제가 앞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1월 27일부터가 이제 설 연휴입니다. 설 전에는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뭐 그까지도 예.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 탄핵 찬성표를 133표 정확하게 예측했던 134표 예, 정확히 예측을 했던 틀렸어요. 예, 윤태곤 실장. 그래서 별명이 윤작두인데 새누리당이 탈당을 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 다 땡기면 50명도 넘는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의 인원수보다 많기 때문에 제3당은 바로 이 비주류가 만들 신당이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까지 지금 들어봤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조금은 앞선 얘기고 빠른 얘기입니다만 네. 지금 비주류들이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에 대한 로드맵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뭐 당명은 뭐가 좋을까요? 뭐 전통적으로 고려민주당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고려민주당. 고려가 코리아니까. 고려민주당. 약칭이 재밌죠. 약칭. 고려민주당은 고민당이 되잖아요. 아, 고민당. 고민이 많은 당이다. 고민당이다. 아, 근데 정말 예. 그 야당은 뭐 이렇게 갈라졌다 뭉쳤다 뭐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도 꽤 오래된 당, 명칭만 바꾸면서 그래도 꽤 보수의 가치를 지키던 사람들이 갈라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친정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서는 혼자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럼 당비를 어디다 내나. 당비를 저 친박당에 낼까, 비박당에 낼까. 당원들이 모두 그런 생각도 할 거야. 예. 내가 좋아했던,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 그럼 난 어디를 지지해야 되지? 예. 집안이 구순해야 잘 되고 그래야 이런 정치가 잘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생각하면은 아이고 새누리까지 갈라져. 이 순간에도 이것이 친박 쪽에 향한 어떤 그 압박. 어? 우리 이렇게 할 텐데라고 하면서 행동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로들이 당의 원로들 또는 당 밖의 원로들이 아,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그냥 구경만 하실 것이 아니죠. 예. 어떤 방송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발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김진태 의원의 저런 발언을 살펴보면 이 칼럼 유승민 의원의 화를 일부러 돋궜다. 유승민 의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김진태 의원은 그리고 대다수의 친박 의원들은 차라리 비박들이 우리 당에서 친박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당에서 이렇게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나가려면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보세요. 배신의 아이콘 당내 분란의 원조 진앙지. 상당히 어려운 단어까지 쓰면서 유승민 의원을 맹비난하고 있어요. 네.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얘기를 다 동원해서 어제 한 거죠. 원내 진앙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같은 당내에서 저렇게까지 한다라는 건 사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가깝던 사람들이 틀어지면은 그 남들보다 훨씬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내부에서 이제 싸울 때도 온갖 종류의 애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저 그 의총 발언들이 사실은 탈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봤습니다. 아까 잠깐 그 윤 시장이 언급했지만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이가 관계가 좀 묘하죠. 예. 주도권 경쟁도 있는 데다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반기문 총장을 어떻게 받아 안아서 다음 대권을 꿈꾸고 있는 쪽에 방점을 조금이라도 두고 있다면 유승민 의원은 내가 대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기문 전 총장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잠재적 경쟁자 관계입니다. 따라서 유승민 의원은 최대한 자기가 독자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기반 TK고 그래서 최대한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그 친박계로부터 소위 말하는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끝까지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제 의총이 문제였던 거죠. 예. 김진태, 서청원 저런 의원들의 저 막말들을 이제 들으면서 더 이상 참는 거는 더 이상해지는 상황이었고 탈당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몰린 상황이 예. 된 거고 어떻게 보면 탈당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앞으로 김무성 전 대표와 그 유승민 원내대표 간에 어떤 또 신경전 내지 그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는 가장 궁금해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 뭐 원내대표, 원내 그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20명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약간 지역구가 불안한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오기가 좀 힘들 테고 예. TK 지역에는 아마 몸이 제일 가벼운 사람들은 3선 이상의 안정적인 중진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은 나오기가 좀 편할 거라서 아마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국회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지금 현재 비주류 모임의 상황이 어떨까? 하태경 의원의 모습 보이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이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건 일괄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8단계를 다 모았고 일단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별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구에 어느 정도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연내로는 아마 집단 탈당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최소 30명. 1차 탈당 최소 30명.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다 탈당. 네, 지금 하태경 의원의 입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비주류 하태경 의원이 전언한 회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오늘 회의에 참석한 비주류 30명의 탈당계를 모두 받아놨다. 탈당을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 탈당계 30장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으로 하태경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그렇다면 예. 탈당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입니다. 일단 30명의 탈당 인원은 확보가 된 셈이군요. 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주 높은데요. 제 첫 번째 관문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거죠. 20명의 구성원을 처음에 모이냐 마냐가 큰 관건이었는데 20명을 일단 훌쩍 넘긴 셈입니다.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갖고 밖으로 나가면요. 그 순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아마 많은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럼 새로운 보수정당의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묻게 될 거고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보수정당의 가능성이 지금의 새누리당보다 훨씬 높은 기대감을 거는 순간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흔들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여기 변수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낀박으로 불렸던 정진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진석 원내대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정진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여지까지 누구를 믿던 사람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예.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1월이면 돌아올 건데 새누리당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안 새누리당으로 안 올 확률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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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거든요. 그러면 이계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고려민주당으로 간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충청권 의원들을 결합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2차 분당 열차에 탑승해서 나가는 순간 예.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친박계 일부 의원들만 남아서 고립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예.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친박계 의원들은 이것도 좋다. 갈 테면 가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내년도에 조기 대선인데 대통령 선거에 갔을 때요. 친박계 의원들이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이 한 10% 정도 되는 단단한 지지층을 끌어안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보수에서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아? 막판에 결국 우리한테 손에 내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가정을 까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성희 위원님, 새누리당 비주류의 단순한 탈당이 새누리당 내부의 분당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큰 정치지형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당수 변수들이 이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는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를 위시로 한 친문 그룹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상당수의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를 위시로 한 이른바 반문 그룹이 있습니다. 나가 마라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문 그룹들한테도 새누리당 비주류의 신당 창당 소식은 어떤 영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입니다. 김병민 의원 절대로 친박당 안 간다. 그럼 반총장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친박당은 확실히 안 갈 것 예. 같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친박한테 배신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박계나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확률이 큰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속마음은. 왜냐하면 그분의 의제 자체는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의제나 내건 이런 안건 자체는 새누리당이나 보수정당과 잘 맞지가 않아요. 예. 근데 본인이 지역 기반이 이제 충청도고 그동안에 TK와 이제 가까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변신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비박계와 손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비박에서는 지금 주자로서는 반기문, 아까 얘기한 대로 유엔 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 투톱 체제군요. 예, 그래도 아마 그 속사정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도 굉장히 지금 헷갈릴 텐데요. 하여튼 제가 예측컨대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은 무조건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역대 최대의 다자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크게 보면 4당 체제, 그러니까 친박 새누리당 그리고 탈당해온 비박당이 만들 신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크게 4당 체제, 더 크게 보면 정의당까지 5당 체제로 가기 때문에 각 당에서 대선 후보 한 명씩만 경선을 통해 배출한다 하더라도 4명의 후보가 크게 4파전을 벌이는 양상, 상당히 이번 대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상당히 정치 지형이 큰 개편을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2017 빨라지는 대선 시계 각 대선 주자, 각 진영의 대선 주자들이 어떤 셈법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분당 상황에 대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네, 대한민국 내로하는 국회의원들도 우병우 수석의 위치와 우병우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회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번번이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국회도 찾지 못한 우병우 수석의 장모님을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찾아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을 국회로 보내야 할까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른바 우병우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시점이 바로 내일입니다. 국회가 찾지 못한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회장을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단독으로 찾아냈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나 김장자 아니다 이른바 자기 부정을 했다는데요.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국정조사특위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국회 직원들이 김 씨의 자택과 김 씨 소유의 경기 기흥 컨트리클럽, 충북 제천의 친척집까지 김 씨를 찾아 헤맸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오 무렵 자택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김 씨의 모습이 채널A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선 듯 검정 점퍼에 안경을 낀 채 화장기 없는 얼굴의 김 씨.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혹시 맞으시죠? 따라와. 곧이어 자신은 김장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김장자 씨 맞으시죠? 사위인 우병우 전 수석의 소재를 묻는 질문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병우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김 씨는 우 전 수석과 함께 오는 22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 청문회 출석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증인 출석 안 하실 거예요? 택시를 타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김 씨는 최순실 씨와 골프를 함께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최순실 씨에게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자택 우편함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서는 치워진 것으로 어제 오후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회장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칼럼.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를 묵살했던 분이 바로 김장자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나 김장자 아니야. 따라와 하면서 카메라를 뺏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아연 실세. 네. 뭐 국회에서 나오라는 그 명령권조차도 무시하고 거부하시는 분이 이렇게 뭐 일반 그냥 기자들이 왔을 적에 저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된 그런 그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이제 출석 그 청문회 때문에 출석 요구서로 동행 명령권 여러 차례 그 발송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김장자 회장과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아예 집에서 이제 모습을 감추면서 왜 출석 그 요구서는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은 걸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 자리를 일부러 회피해서 그 각각의 주소지에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결국은 그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우롱한 거고 크게 보면은 국민을 우롱한 거죠. 국민을 우롱한 거다. 네. 그래서 실제 그 동행 명령권이 발동됐을 때 주소지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김장자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흥 컨트리클럽 예. 거기까지 갔었고 또 제천에 있는 친척집까지 다 내려가 봤었는데 결국은 이제 못 만나다가 어떻게 보면 신기합니다. 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 이제 카메라 포착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경계심을 늦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22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우병우 씨는 나온다고 했었고 근데 여전히 지금 장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윤태곤 실장님, 청문회에서 김장자 회장에게도 증인 출석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최순실 씨와 이대 교수 관계자들과 함께 김장자 씨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같이 친분을 유지하면서 골프를 수차례 쳤다. 최순실 씨와의 커넥션, 그리고 넥슨과의 딴 거래, 뭐 물어볼 게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김장자 회장의 고압적인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니까요. 조금 놀라기는 했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병우 수석이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심의 초점은 사위로 가겠지. 예. 나는 이제 뭐 격까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김장자 회장한테도 국회에서 물어볼 것들이 많죠. 이분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커넥션들이 있느냐. 예. 두 번째로는 여기가 이제 대학을 이화여대를 나오시진 않았지만은 그 이화여대 각종 이제 최고위 과정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엮여가지고 있는 그 인맥들 그 두 가지의 이분이 이제 축이 되는 인물이니까 뭐 주도적으로 뭘 했다기보다 허브의 역할을 한 인물이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따져 묻고 싶은 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장자 회장도 반드시 국회 청문회로 이 국민의 부름 요구에 응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성희 위원님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이 김장자 회장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골프장에서 정기적인 고위층 사교 골프 모임을 운영했고 최순실은 뭐 거의 VIP 회원이었다. 극진히 대접했다. 수상한 모임 이름이 등장하는데 알프스. 이게 뭡니까? 알프스 산맥은? 유럽에 있는 알프스 산은 아니고요. 알프스 어드밴스드 리더십
P죠? 프로그램 시스템 복잡한데 예. 이화되어 있는 그 최고위 과정입니다. 최고위 각 대학만 각 대학들이 다 이제 우리 사회 지도층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고위 과정에서 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지만 대부분 최고위 과정에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죠. 네트워크를 쌓으려고 가는 겁니다. 인맥을 쌓으려고 가는 건데 지난번에 그 최경희 총장도 청문회에서 김장다시를 아는 적이 있느냐, 뭐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다가 알프스 모임에서 한두 번 봤다 예. 시인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김장자 씨가 알프스 모임 이화여대 최고위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알프스 모임은 그 최고위 과정을 끝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김윤옥 여사도 했고요, 홍나희 뭐 사실도 했었고 뭐 그다음 연예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 그 중에서 그걸 거친 사람을 중심으로서 골프 모임이 있는데 그 골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흥 컨트리 클럽에서 했고 또 이제 캐디들도 취재를 해보면은 그 모임에 대해서 김장자 회장이 뭐 유난히 관심을 보이면서 예. 특급 VIP 대우를 했다. 그러니까 이 고리에서 이화여대 최고위 과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최순실 씨가 어떻게 이대 총장과 알았으며 어떻게 친분을 쌓았으며 그 친분을 바탕으로 어떤 특혜를 주었으며 그 반대급부로 정유라를 어떻게 이대에 특별 입학을 시켰는지 그 고리를 알기 위해서는 김장자 회장, 이대 관계자 그리고 차은택 함께 쳤다는 그 골프 모임의 성격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저희 채널A 취재진이 기흥 CC 관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VIP가 그러면은 이제 따로 나가는 팀이 있긴 있어요. VIP 팀이 안 돼가지고 이제 따로 네, 조선선거 그렇게 따로 해가지고 큰 손이 왔다. 이름을 안 밝히고 뭐 어디 어디 뭐 대단한 분이 큰 손이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우병사 우병우랑 정하고 조갈 민영 수석으로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듣고 알프스 이기진 전 의원님 큰 손이 왔다. 캐디가 VIP용으로 나갔다. 손하면 제 손도 꽤 큰데. 크네요. 손 크네요. 손 좀 정말 큽니다. 제가. 예. 근데 제가 요즘에 방송 출연 안 하면서 혼자 그 가끔 텔레비전을 봤어요. 잘 안 봤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입사 행정 법을 만든 입법부에서 만든 그 법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받죠. 예. 검찰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그럼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잘못됐으면 이거 안 되겠다. 특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 중에 특검 구성을 국회에서 결의해서 했어요. 그럼 특검 구성해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출발점에서 국회 또 청문회 해? 청문회 왜 하는 거예요? 특검이 하게 돼 있는데. 청문회 이거 보니까 아, 저 순전히 다음에 자기 그 선거를 위한 자기 얼굴 알리기밖에 아니다. 청문회 보면서 뭘 얻었습니까? 밝혀낸 게 없다. 밝혀낸 게 없죠. 예. 세계일보 뭐 관계자가 나와서 뭐 하나 터친 거. 아, 그것도 진작 터치지 왜 거기 나와 터쳐? 그래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 특검이 되는 걸 봐서 다 보고 나서 또는 뭐가 미진하면 일부 국회 청문회 몰라도 특검 구성을 의결해서 시켜놓고 한쪽에서는 또 청문회 해. 그럼 특검을 뭐하라? 특검 해체해야죠. 근데 이런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오히려 언론에서 제기한 것을 뒤따라가느라고 바빠요. 예. 뭐 하는 것들인지. 아니, 하게 놔둬야지. 검찰 수사 제대로 하게. 중간에 자료 받아서 특검? 특검 시작했는데 또 거기서 청문회? 이건 하는 짓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 김장자 회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병우 수석이 이제 내일이면 청문회의 증인으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민들이 우병우 현상수배 포스터까지 만들 정도로 꽁꽁 숨어있던 우병우 전 수석. 하루 앞두고 심야 대책회의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이른바 팔짱을 끼고 검찰청사에서 꼿꼿하게 목을 풀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과거, 지난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긴장이 되는 듯 금연구역인 신라에서 가족회사죠. 아무리 자기 회사라고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벌칙금 나옵니다. 벌칙금 부과해야 돼요. 담배까지 피면서 상당히 심각하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유리창에 포착이 됐던 전력이 있어서인지 가족회사 정강은 반투명, 한 뭔가 블라인드로 현재 닫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도 더 팩트에서 잘 잡았어요. 코너링이 좋다는
의경 전역한 아들과 그리고 법률 전문가로 보이는 한 분이 셋이서 청문회를 앞두고 심야에 오랜 시간 동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잠적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어제 저 심야 회의까지 과연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11월 27일에 잠적을 해서 12월 6일 부산에서 봤다. 12월 15일, 10일 제주도에 있는 것 아니냐. 12월 13일 청문회에 참석하겠다. 그리고 12월 19일 반포동 심야 회의. 그리고 12월 20일 채널A 취재진에게 장모님 포착.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해서 세월호 때 해경 수사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좀 방해하려 했다. 이런 의혹도 다 새롭게 제기됐어요. 이게 지금 검찰발에서 나온 의혹인데요. 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검찰 내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어저께 있는 장면에서 보게 됐을 때 우병우 수석이 굉장히 초조해하는 모습으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개인 비리, 그러니까 유령들이 다닌다는 회사 뭐 정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다 짜여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저로 보도됐던 이 세월호 문제는 조금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세월호 때 이제 해경이 결국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가게 되는데 예. 거기에 그 말 그대로 상황팀에 대한 서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서버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청와대와의 통신 기록, 상황팀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경이 조치를 취했던 모든 통신 기록이 담겨 있는데 이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병우 그 당시 이제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던 재직하던 시절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하게 되는 형태로서의 죄를 따져물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죄가 아닐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해경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적 분노가 치닫고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건 세월호가 어느 정도 기울면서 이제 막 침몰하기 시작되는 그 시점, 그때 해경 1, 2, 3정인가요? 예. 그 정장이 충분히 그때 확성기나 마이크를 들고서는 모두 다 저는 내려라고 얘기를 하고 선원들을 어떻게든 세월호에 사람들이 침투시켜서 끄집어낼 수 있는 노력들을 제대로 이행했다라면 그때야말로 그때가 골든타임인데 그걸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새롭게 동아일보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강북이라고 하는 곳, 강북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김경일 1, 2, 3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죄를 적용하는 거에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부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박근혜 정부 전체가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내일 있을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병우 전 수석에 따져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유태호 시장님 오늘 저희 동아일보와 저희 채널A가 우병우 수석의 이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있습니다. 사실 법조 쪽에서는 조금 알려졌던 거긴 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이제 전면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죠.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은 근데 구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실치사 1, 2, 3 정장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걸 우병우 수석 청와대인 거죠. 청와대가 볼 때는 이제 네, 국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유승민 의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뀐다고 신임을 받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얘기를 해왔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그 보수의 개혁, 보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혁명을 해보고자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둘 수 있고 저희들 자식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보수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동지들과 같이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참 가슴 아픕니다. 오늘 회에 참석했던 모든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는 부분 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섭고 배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는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뛰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담아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을 목숨을 걸며 싸우면서 막아야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엎드려서 사죄 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뭔가 기자들의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유승민, 김무성 이 순서대로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건 김무성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탈당 선언은 사실상 김무성 전 대표가 먼저 했지만 탈당에 동참해준,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 역할을 해줬던 유승민 의원을 일정 정도 대우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새로운 보수를 시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김무성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작금의 새누리당이 박근혜 사당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상당히 강도 높은 친박계를 향한 비판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탈당 선언을 사실상 지금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를 필두로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의 총 31명이 탈당을 하겠다라고 탈당계를 모았던 것으로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밝혔고요. 분당 결정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을 했지만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표정은 밝아 보입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새롭게 시작할 때는 희망차게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계진 전 의원님, 분당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앞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분당이 된 분당이 됐어요. 된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표정을 지어도 괜찮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편 예. 민들 앞에서는 지금 저런 즐거운 표정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의 상황을 보면서 당이 쪼개지는 상황을 보면서 어느 가정에 이혼하는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예. 그 이혼하는 당시에는 남편이 밉고 또는 아내가 밉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처럼 헤어지지만 막상 헤어진 뒤에 각자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아마 찬바람 불고 따뜻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했으면, 그리고 당의 원로들이 좀 내려놓고 지는 정치를 하면서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에 좀 화답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 엎질러진 것 같습니다. 예. 엎질러진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지금 보수, 대한민국 다시 시작 뭐 이런 발언들이 좀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치, 우리는 이제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다음에 그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한 그 지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보수를 갖다가 인물 중심으로 해석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반공이라든가.
뭐 예, 좀 옛날식의 어떤 그런 보수, 아직도 이제 당공한 사람은 다 보수다. 보수가 많이 변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그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문제 해결을 해내는 보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꼴등식처럼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라는 어떤 아까 사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고리를 끌어내고 보수가 인물이 아니라 가치 위주로 좀 재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고 아마 그런 시대 정신을 이제 읽고서 저렇게 그 새누리당 탈당파 이제 31명이 분당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저것은 저는 뭐 이계진명과 좀 달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윤태곤 실장님,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문 계열도 뭔가 움직임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 이게 결국 서로 추동하는 예. 거거든요. 예컨대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지금 새누리당이 분당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민주당으로 하나가 꽉 짜여져 있으면은 어쨌든 우리도 뭐 흩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데 민주당에선 비문 계열이 뭐 이제 집단 탈당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높아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로는 맞죠. 우리도 혁신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게 나올 거고. 근데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건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는 남은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건데 과거의 민주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 등이 탈당했을 때 남아있는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혁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를 내놨습니다. 그 조국 교수를 포함해가지고 이 혁신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새누리당이 우리는 박근혜를 지킨다 이거 말고 예. 자체적으로 무슨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우리도 혁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보수다라는 걸 내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간판이죠. 간판 스타.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저찌됐건 김무성, 유승민, 뭐 오늘 그림은 안 나왔지만 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심지어 뭐 김문수 전 지사까지도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쪽이라 하면 비주류. 그렇죠. 비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우택, 이인재 뭐 그런 식에다가 심지어 무슨 손학규 김종인을 데리고 오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하나마나한 이야기고 누구를 간판으로 세울 것이냐. 예. 이제는 박근혜라는 간판은 아닌 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그 두 가지가 이제 관건일 것이고 그걸 새누리당이 제대로 못하면은 힘은 신당 쪽으로 확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이 새누리당 비주류의 탈당 선언으로 빨라진 대선 시기에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굉장히 공교로운 시점입니다. 오늘 새벽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대한민국 특파원 기자들을 불러놓고 사실상 강력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시점이 상당히 공교로운데 반 총장이 강력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마치 거기에 호응하는 듯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렇게 전격적인 집당 탈당 선언과 신당 창당 선언까지 했습니다. 장군 멍군, 주거니 받거니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반 총장의 대선 선언문, 사실상 대선 선언 발언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보고 배운 것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된다면 이 한 몸 불살라서 노력할 용의가 있다. 야,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서울의 정치 상황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아, 마치 오늘 지금 새누리당의 분당과 탈당을 알았던 것처럼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1월 중순에 귀국해서 각계 지도자를 만나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 총장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발언들 저희가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 대선의 변수 세 가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조기 대선 최고의 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한번 불사르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갈까? 아니면 비박이 만든 새로운 비박당? 이기진 전 의원께서는 고려민주당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하셨는데 고민당으로 뭐 갈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어디로 갈까요? 윤 실장님. 일단 아무데도 안 갈 거예요.
처음에는 예. 이게 반기문 총장의 행보를 보면은 묘한 반비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반 총장 입장에서는 나의 이제 자강이 먼저거든요. 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당이 됐건 이제 비박신당이 됐건 간에 이제 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가 강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뒤로 줄 서.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도 지난한 이제 줄다리기가 있겠죠. 그런데 반 총장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어느 당이든지 빨리 가게 될 거예요. 빨리 조직을 업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또 지지율이 약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유지가 되면은 빨리 딴 데 안 가도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묘한 반비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역시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반비례죠. 그렇군요. 지금 이른바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서는 아직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한 번 불사르겠다는 사실 특파원을 상대로 한 수많은 발언 중에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다른 발언들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게 나온 거 있습니다. 뭐 예컨대 북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외교 관계에서 뭐 트럼프 당선자와의 앞으로의 뭐 관계 정립일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테마울 운동이나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늘 칭찬을 해왔는데, 요번에 이제 다른 말을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는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나오려면은 이 정당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슬로건, 어젠다를 뭘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아직은 내놓은 게 없습니다. 최소한 이제 반 총장이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보수를 선택하든 제3지대를 선택하든 그 의제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의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해결에 대한 기대차가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경색돼 있으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그냥 분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질서에서도 지금 동북아의 그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가 어떤 양극화 G2도 아니고 그게 탈북화하는, 각자 도생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의제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에 따라가지고 지지율이 더 폭발을 할 수 있던가, 아니면 거품처럼 훅 꺼질 수도 있을까, 이런 아직은 그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그런 주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자가 아닌가요? 그런 예비 주자일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친박 빼고 친문 빼고 비패권 지역에서 제3지역에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젠다가 있죠. 경제민주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은 저녁 있는 3에서 이번에는 제7공화국. 뭔가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반총장 하면 뭐 통일은 대박 이거 할 수는 없고 뭐가 있냐. 그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우뚝 선 리더십의 강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본인이 갖지 못하고 있는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실질적인 생활 문제에 대해서 약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과정들. 이제 어저께자로 문재인 전 대표가 섀도우 캐빈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섀도우 캐빈에서 사실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끌고 와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위 상황 속에서 혼자 모든 걸 독식해서 쏟아낸 문제들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경제 분야, 그리고 진짜 생활에 대한 분야, 복지 분야 이런 사람들과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큰 파급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방금 전에 이제 친문을 빼고 친박을 뺀 중간지대에서 새롭게 모이는 가정을 깔았는데, 저는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긴 누가 뭐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주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대권, 강력한 대권 주자로 보고요. 여기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당기는 사람이 손학규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지역으로 따지게 되면 호남을 기반으로 나름대로의 새로운 정치적 영역을 설정하는 거고요. 이른바 안손연대. 안손연대. 지역적 정서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나간 새로운 제4지대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보수정당을 얘기를 하면서, 예. 보수의 가치를 그동안 지켜오도록 지역적 특성에서는 영남권에서 많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형성하고, 여기에 만약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등등이 경합을 해서 선수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이 두 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동서 갈등, 지역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연대 고리를 형성하게 되면, 예.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파괴력 있게 나가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몸집을 키우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 두 달간은 주력하겠죠. 지금 김병민 의원이 역시 싱크탱크라 내년 2월 상황까지 다 그렸는데 판을 다 짜버렸는데 반 총장의 사실상 대선 선언을 두고 다른 대선 주자와 주요 정치인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누구는 밀고 누구는 당겼는데요.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반 총장이 실제로 나설 경우 파급력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리더십을 칭송하다가 갑자기 포용적 리더십을 말하니 어리둥절하다. 여기는 밀고죠. 상당히 밀어냅니다. 파급력 그거 얼마 안 될 거다. 이런 식이죠.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 어떤 후보를 상대해도 이길 것이다. 내가 집권한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청사로 옮기고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퇴근 안 했다라고 하니까 나는 출근하겠다. 반 총장을 이렇게 상당히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긴 당직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첩보와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 내 첩보와 정보에 따르면 반 총장 측 인사가 저 인사가 누군지 전 늘 궁금한데 밝히질 않으세요. 반 총장이 국민의당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엔 안 간다고 말했다. 과연 이거 신빙성이 있는 것이 신빙성이 있겠죠. 국민의당에서는 당기고 민주당에서는 밀고 있는데 두 문장 중에서 예. 뒷문장은 맞을 것 같은데 앞문장은 모르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새누리당에는 갈 확률이 낮은데 국민의당에 뭐 관심은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이야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럼 저 말 자체는 예. 다 맞는 말이네요. 예.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나왔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비박계가 오늘 탈당한다는 소식을 어제 그 기자간담회 그 당시에는 못 들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지금 개헌이라는 고리로 뭉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또 뭐 김종인 전 대표까지 해서 이제 개헌이라는 고리로 만났지만 사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반문 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거기서 국민의당을 위시로 어떻게 보면 제3지대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이제 개헌파. 예. 그리고 이제 비박계가 나오면서 이제 사자 구도가 되는 거고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반기문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은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개헌파를 위시한 그 제3의 지대 그리고 이제 비박계 탈당파들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그 선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몇 달 전에 한 한번 여기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반기문 총장이 1월 중순에 오더라도 어디 당에 확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다른 당들 좀 경선하는 거 좀 보다가 나쁜 말로 간 좀 보다가 한 뭐 6월 7월 이렇게 여름쯤에 해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어떤 방향과 경로를 설정할 것이다. 그때 또 당을 선택한다고 한들 반기문 총장은 자기 몸값을 계속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대선이 빨라졌어요. 대선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네. 뭐 6월 7월 뭐 물 건너간 얘기가 됐고요. 이제 내년 당장 1월 2월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불분명한데 저는 이제 하나가 걸리는 게 반기문 총장은 어쨌든 소위 말하는 친박계들이 뭐 꽃가마 태워주고 대선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사람, 뭐 새누리당 사람, 특히 친박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본인은 부인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막 크게 반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3지대나 뭐 소위 말하는 야권 진영으로 간다면 그 전에 자신들의 어떤 경로나 발언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숙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대선 주자들은 사실 너도 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순풍을 타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확확 바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대선 시기에 3대 변수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변수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표인데 전 대표인데 여기저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김한길 전 의원이 이야 이거 뭐 8개월 만인가요? 정치적인 잠적 시기를 깨고 다시 기지개를 켰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기지개를 켰다는 건 정치권의 합종연횡이 어딘가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물밑에서 이미 설계는 끝났다. 뭐 이런 발언인데 그런데 8개월 만에 나온 김한길 전 의원이 문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방법론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바꾸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언론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컨텐츠로 평가하지 않고 화제성으로만 평가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다음에 컨텐츠 없는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걸 뭘 어떻게 해봐야 할지 거기서 대통령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를 그 권력을 향유하다가 보니까 절대로
자기의 처음의 생각을 갖다가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대총설을 말하려면 먼저 개파 패권주의 정치, 패거리 사조직 정치, 이런 정치부터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게 맞고요. 남들에게 기득권 청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당화로 누리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부터 스스로 청산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김한길 전 의원이 김병민 의원님 네. 그 정치 혁명 얘기하지 말고 그 친문 구조나 깨라. 완전히 돌직구를 날리셨는데요. 예. 문재인 전 대표를 바라보는 비판의 지점이 저런 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더 뼈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치고 올라오니까 소위 말해 문재인 전 대표를 위시로 해서 기득권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 너무 뜨지 않게 누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체제를 구축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전 대표를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지점을 공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김한길 전 의원이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한번 요동을 치면서 빅뱅의 과정을 거쳐야 본인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거죠. 본인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비박기랑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친문연대라고 하는 그 공간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일부를 끄집어서 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사람도 거기에 저는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나와서 이 정치권의 빅뱅이 한번 새로운 시작을 도모해보자 이런 의도가 좀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기진 전 의원님, 지금 김한길 전 의원이 다시 등장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권의 헤드헌터 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합종연횡 전문가, 블루프린트. 뭐 그런가 보죠. 난 저 그분의 역할을 잘 모르는데. 이런 별명인데 네. 크게 보면 네. 뭐 친박 진영 하나, 네. 그리고 친문 진영 문재인 전 대표. 이 두 지형을 제외하고 네. 크게 지금 두 지형이 남았습니다. 네. 반 총장과 비박계의 어떤 그런 연대. 그리고 네. 손학규, 안철수, 김종인, 김한길까지. 그런데 저는 그 반 전 네. 총장에 대한 얘기를 그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반 총장께서 노후에 이게 대통령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해서. 근데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이 만약 이렇게 끈질게 있다면 어떤, 자기는 어떤 가치로 어떤 당의 후보가 돼서 나라를 어떻게 구하겠다는 심지 있는 변함없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는 식 이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학을 밝혀라. 트럼프는 얻어맞고 뭐 자질이 없다 벼슬이 다 두면서도 변치 않고 한 줄기로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됐잖아요. 예. 우리도 그런 사람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새누리의 후보로서 막 옹립될 듯한 분위기에서는 크게 뭐 정확한 표현 안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좋았죠. 근데 이게 갈라지니까 거기에서 또 악하고 이게 물론 장어는 민물에서 새끼 쳐가지고 알 깨가지고 예. 바다에 나가 살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예. 성향이 있지만은 좀 줄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대통령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 이런 자세가 어떻게 나라를 구합니까? 예. 문 전 대표는 어찌됐건 간에 현재 1위이기 때문에요 프리미엄도 있지만은 맞바람도 맞고 뒤에서도 이제 총알도 맞고 원래 그런 겁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바람 불고 뒤에서 총알이 날라옵니다. 뭐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예. 게 있어요. 대세론을 탔어요. 대세론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대세론인데 뭐가 문제냐. 이 당당한 자세 이건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제 대세론을 타는 후보들은 포괄 후보 중도를 포괄하는 식으로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하고의 경쟁 관계에서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왼쪽에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문 대표는 크게 가운데를 먹으려고 공간을 점유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왼쪽으로 거꾸로 가고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이제 지금 조금 가운데 공간으로 자기가 보수로 치고 들어오려고 예.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보수라고 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 대표의 이제 대세론 전략하고 지금의 이 컨텐츠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정말로 잘 된다면은 왼쪽은 왼쪽대로 컨텐츠로 먹고 가운데는 대세론으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한 번도 시도돼 보지 않은 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변수가 쇼트트랙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남아 있습니다. 쇼트트랙 같다. 세 번째 변수 마저 보고 손학규 전 대표에게 국민의당 당대표를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이 손학규 전 대표 측의 발언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당에 입당한 걸 고려한 적은 없지만 선거 승리 위해서 언젠가 함께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단 안철수, 손학규 두 사람의 연대는 이제 가시화된 것 같은데 과연 국민의당 당대표를 맡을까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죠.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 전 대표는 늘 그랬잖아요. 패권주의, 그러니까 친박과 친문만 아니면 된다. 라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신의 공간을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영리한 걸 수도 있죠.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큰 바구니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는 이제 개헌에 대해서 사실상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그런 탄핵 국면에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개헌에 대해서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 해서 약간 좀 한 발 가까이 갔어요. 그것도 사실은 손학규 전 지사와의 어떤 이제 손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인 것 같은데요. 개헌을 사실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장 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로서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재료로서 개헌을 그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손학규 전 대표와 같이 손을 잡는 거는 뭐 전혀 어색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정치권의 합종 연횡 과연 어떻게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현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 도직구 쇼와 함께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대선까지 함께 하시죠.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루가 지나고 내일이 되면 어떤 새로운 당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변화의 시점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류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잘 가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이 대선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ays to ourselves.